놀라운 분위기인데요. 지금 이 시간대가 필요한 시간인데요. 여러와 같이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저는 지금 부장님 말씀하신 어둡지 않나요? 반문에 같은데 제가 특기통제인데 15년쯤 전에 제가 영어과 중등 영어과 일정연수 때 얘기를 3년을 왔었어요. 한 17년 전에 3년을 오다 보니 그때 내 살치가 없어가지고 비행기를 타도 막 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뭐 너무 시간이 걸려서 오후 2시에 강의 2시에서 5시까지 3시간 강의를 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이 소요돼요. 집에 가면 막 지쳐가지고 그래서 세 번째 되는 해에 제가 거기 일정 연수 받는 선생님들한테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서울에서 멀리서 이렇게 와가지고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제가 강의 업무까지 다 드릴 테니까 선생님들 중에서 이거 좀 누가 좀 나서주셔라. 자, 솔직한 부탁을 정말 간곡하게 했어요. 왜냐면 그 이듬해는 안 오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한 분이 이 부산 배정고에 최성호 선생님이란 분이 제가 한번 해봐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손을 내밀어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이제 여름방학 때 일정 연습 있었으니까 한 학기 동안 모든 저에게 제가 가진 모든 자료를 다 드렸어요. 파워포인트, 한글, 뭐 기법, 하다못해 상품도 뭐 이런 걸 써놔. 손톱이 날아가지 않는 손톱깎이를 써라. 교실에서 애들 쓰는데 손톱 날아가면 안 좋지 않나. 그 다음에 뭐 타이머도 이 ADHD가 요즘 전국적인 화두거든요. ADHD를 다루지 못하면 교수는 이걸 못해. 근데 ADHD 애들은 시간의 개념 간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요건 몇 분짜리야, 요건 몇 분짜리야 해서 이렇게 상품까지도 제가 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그래서 그 모임이 또 거기서 또 확산이 돼서 모임이 7분이 되셨어요. 영업과에만 시즌 테스트가 어제 왔어요. 네, 그분들하고 이제 그 송도 해수욕장 그 펜트에서 회도 먹고 해포도 풀고 우리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이제 거의 다 한 분은 참 지금 본청에 장학사로 가시고 이제 다 부장급들 되면서 기여들을 많이 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 기대감이 바로 그거였어요. 학부모 상담이 대단한 기술이 아니야. 그리고 선생님들이 써주신 답을 보니까 그걸 제가 읽으면서 대박 뭐하러 여기 가지? 선생님들이 워낙 선생님들 안에 다들 다 있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강사로 여기 선생님께서 당장 못해. 이게 사실 관점만 바꾸면 되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학부모를 어떻게 봐왔냐, 솔직하게 보거든요. 학부모를 그냥 거의 속 닫고 듣겠어. 그냥 되면, 그러거나 아니면 공포의 대상, 쥐와 고양이 같은. 여태까지 제대로 된 학부모를 볼 관점이 없다. 근데 어떤 관점이어야 될까요? 오늘 그, 근데 이 관점만 확실하면 저는 이 노성비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제가 만든 말인데 가성비는 가격 대비해서 성능이 좋은 거죠. 노성비는 노력 대비해서 성능이 좋은 거예요. 학부모 사업만큼 노성비 좋은 일이 없어요. 관점만 바꾸고 조금만 투자를 해도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어마어마해요. 지금 워낙 질문이 많아서 제가 하나하나 풀어나갈게요. 그리고 또 제가 이 강의의 강점은 뭐냐면 원래 파워포인트를 드리긴 드렸지만 이 전부 선생님들이 써주신 거예요. 그 설문에 대해서. 그래서 아, 나 말고 다른 아무개 선생님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 좋은 지혜가 출발합니다.
어떤 설문 조사는 이렇게 질문의 답이 옆에 있는 짝한테 쓰라고 했어요. 네. 초등학교 5학년 때 같은 반이었대. 근데 그때는 꽤 괜찮은 아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 대한 호감을 갖고 있어서 적어라 그랬습니다. 근데 별로 적음이 특별한 게 없어. 1, 2, 3, 6시, 주무신, 서울시, 나가신 이런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부모님이 오셨을 때 그냥
뭐 시간 드리고 한번 보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 학교에 부적응한 아이의 학부모는 학교 다닐 때 학교에 적응을 잘했을까요? 그건 인신공격을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김원수 원장이 교사상처의 저자 김원수 원장이 그 일꾼한테 강의를 다 들었어요. 인터넷 중독 2시간, 우울증 2시간, 뭐 ADHD 2시간. 근데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일단 별건 아니지만 여기 한번 보세요. 선생님들도 여기다가 쓰시면 돼요. 근데 주의할 거, 저기다가 의견을 쓰시지 마는 거예요. 뭐만 쓰면 사실만 써야 돼요. 근데 제가 질문할게요. 제가 무슨 얘기를 했자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들었어요. 이거는 사실인가요? 의견인가요? 뭐가 의견인가요? 대들었다 의견. 또? 동그랗게. 그럼 왜 그러냐? 실제 상황인데 김현수 원장이 그런 거예요. 선생님은 눈을 네모나게 뜨세요? 눈을 동그랗게 뜨다고 생각해요. 그 표현 하나하나가 팩트만을 기술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진실, 아이의 진실을 교사는 애가 요 부분이 부족해서 이 부분을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그 부탁부터 하고 싶죠. 그치? 학부모 상담 보면 애가 다 좋은데 요 부분이 잘 안 돼서 안타깝다 그 마음이시죠. 그런데 학부모 입장에서 그 부분만 딸랑 들어버리면 어떤 기분이죠? 무게를 부정적으로 본다고 생각해요. 이게 기술인데 그래서 쓰는 기술이 바로 조언을 하되 샌드위치로 싸버려 앞뒤로 앞에는 모시고 칭찬해주고 그 다음에 조언을 살짝 하고 또 칭찬으로 마무리합니다. 첫 글자 맞아서 다시 칭칭칭 칭칭칭 이제 예를 하나 드릴게요. 성인을 예를 드는데 어느 이제 자동차 세일즈 대리점에서 한 친구가 지각을 자주 해. 근데 대리점장이 불러서 야 김대리 너 매출 많이 올린다고 네가 무슨 상점 있냐? 왜 이렇게 지각을 자주 하는 거야? 지각 부리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A대 전장님은 그렇게, B대 전장님은 지각을 지적하고 싶은데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게 영업하는 사람 힘들지? 아이고, 출근 부분이니까 지각이 좀 이쁜데,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우르사 매달 주고, 이거 먹어가면서 살살 해. 건강을 해치면 안 돼. 저희 그러고 이제 보냈어요. 자, A대리점 점장과 B점장. 그 사업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첫 정장 밑에 있던 친구는 뭐지 않아? 보따리 싸서 딴 데로 갈 생각을 해야겠지. 근데 B 웹사는 똑같은 지각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유 열심히 먹고 그다음부터 지각 안 하려고 했어요. 칭칭 다시 한번 시작. 칭칭칭. 직면의 기술인데 이렇게. 근데 어쨌든간에 처음 만났을 때, 처음 4월에 학부모님 오셨을 때는 그냥 우리 담임은 우리 애를 너무너무 좋아하는구나라고 착각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좋다. 그래야 사람이 마음이 보여. 왜냐면 엄마의 입장에서 완벽한 애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 담임이 웃네. 우리 아이한테 꼭지가 깍지가 꼈네. 이런 식으로
치마. 주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ADHD 관련해서인데요. 뭐, 리틀 몬스터라는 그 책이 있어요. 리틀 몬스터. 초등학교 저학년은 애들이 읽기 힘들겠지만, 4학년, 5학년, 6학년만 되도록 리틀 몬스터라는 책을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런 정서행동과 관련된 것들을 저희가 학급문으로 해놨어요. 무슨 도화책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시집도 중요하지만 애들이 자기 자신의 정서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리틀 몬스터를 우리 반 학급문으로 해놨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 반에 고2 때 39명 중에 39등 한 애가 있어요. 그 아이한테 이 책을 쓱 빌려줬더니 그 아이가 뭐라고 그래? 아, 이 아저씨 저랑 정말 그러니까 이 아이는 ADHD라는 개념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쉽게 약물치료 같은 받았어요. 이런 것도 이제 선생님들 정서적인 어려움, 우울증과 관련된 책도 교실에 구비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나 제 생각이 듭니다. 아, 참고로 저 집사람이 초등이에요. 올해 초등 2학년 다니는데 만만치 않아. 근데 ADHD가 8명쯤 되는 거예요. 힘든가 봐. 이게 올해 내년까지 하면 끝이거든요. 근데 공진단 하는 근데 그거 먹고 나서 좀 나아. 전에는 벌써 12월에 다운돼. 근데 그 다음에 10월쯤 다운되더라고. 한번 몸살을 안 해. 6월달도 조심해야 되는데. 그쪽으로 올라오는 근데, ADHD 아이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자존감이 약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들 초등학교 3학년까지 남자애가 그걸 할 거 없이 다 ADHD죠? 그쵸? 어. 왜? 장마철에 이렇게 무등댕이 있어봐.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해? 3학년까지 직진한 거야. 근데 이 초등학교 4학년도 되어들면서 인간대인 전두엽이 생겨. 슬슬. 그러면 애들이 귀찮으니까 돌아가기 시작한 거야. 그런데 이 ADHD 애들은 전문가들은 약 2년 정도 더디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전히 3학년의 뇌를 갖고 있어. 그래도 직진해.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어떻게 해? 아, 저 새끼랑만 다니면 좋잖아요. 이게 자꾸 생겨. 추측도 잘 안 듣죠. 그러니까 걔하고 거리를 두기 시작해. 그래서 거기서 애들이 자존감의 상처를 그걸 어떻게 회복해야 되느냐 그것도 방법도 말씀드리고요. 네. 6번 자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아이의 좋은 점에 대해 먼저 묻고 아이의 좋은 점을 먼저 말하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부모님께서 먼저 하도록 하기. 아이가 평소에 쓴 글을 읽도록 시간을 주기. 아이가 복사해서 주셔도 되고 또 교사가 자꾸 말을 하려고 하면 어려움을 겪는 아이의 부모님도 김현수 선생님 뭐라고 그러냐 미국의 허다한 논문이 학교 부적응 학생의 부모도 학교 다닐 때 부적응이었다 그런 증거가 많다 이런 논문이 다수라는 거예요. 사실보다 사실을 본인이 확인하시게 그러다 보면 아 선생님이 말을 안 믿어도 아이가 쓴 팩트는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준비하시죠. 이 글씨는
제 말이 아니라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쓰신 거예요. 제가 괜히 왔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조금 전 먼저 말해요. 검사를 권장하는 기술. 요거는 검사를 권장하는 정석의 기술. 요거는 요건 우리 딸이 작년에 초등 상담교사로 가요. 올해 4월 달에 학부모 초반에 그 교무실장 담호회에서 연수를 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런데 요 네 줄까지만 읽으시죠. 네 줄까지. 그렇군요. 시인과 그렇군요. 그런데 어머니 아이가 이런 어려움을 모이는 데는 사실 다양한 원인이 있어요.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저도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저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외부 전문가를 바로 만나보시는 게 어려움이 있으시면 교내 상담실을 이용해 보시는 방법도 있어요. 네. 여기서 원인을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학부모를 설득하는 지름길입니다. 원인을 모르고선 해법도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선생님은 늘 저희 반에 지각을 수십 번을 한 여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할 때도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내가 지각을 하는데 부모님께서 좀 도와주세요. 잘 지내주세요. 그러면 엄마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 그럴 때 어떻게 말해요? 애를 좀 원인을 알아야 제가 좀 도와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좀 작년 담임하고 좀 다르네요. 이렇게 마음을 좀 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짜증나는 아이 짜증나는 부모는 부모도 당연히 짜증나요. 근데 뭔가 다른 어프로치가 좀 접근법이 좀 달라야 돼요. 근데 그럴 때 어머니 제가 얘를 어떻게 도와줘야 할 텐데 어디에서 지금 얘가 어려움을 겪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께서 좀 도와주시겠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엄마가 너무 도와주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어머님께서 저를 도와주시겠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도와주시겠어요? 어머님께서 도와주시겠어요? 그랬더니 엄마들이 사실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집구석에서 사실은 문제가 99%야. 그쵸? 솔직히 말하더라고요. 근데 그 어려움을 이 담임선생님한테 풀어놓고 싶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괜히 뭐 얘기했다가 선입견만 주는 우리한테 그래도 나쁜 편견만 주는 거 아니냐는 피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우아하게 제가 도와줘야 되는데 방법을 모르겠으니 어머니께서 좀 저를 도와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도가 엄마 마음이 스르르르르. 저는 그래서 한 아이가 공부 자체를 거부하는 거야. 애들이 그쵸? 이런 얘기하면 애들이 낯선에 문제 행동을 하는 애들도 있는데요. 이런 애들 있어요. 엄마 아빠가 자기 뜻을 무시해 버려서 그럴 때 복수해. 엄마가 싫어하는 행동만 골라서 하는 거야. 그런 애들이 꽤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그러는데, 네, 어머니가 그 말에 녹아버렸어. 그래서 무장해제가 돼가지고, 네, 선생님, 사실은 애가 금요일까지는 아빠 집에서 자고, 토요일에는 저희 집에 와서 자고.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야 해결을 총 실망할 때가 생겼어. 그 저는 또 제가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격려해 드려서 와 어머니 굉장히 쿨하시다. 이혼을 하고서도 부부가 그 역할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모습 정말 아름답습니다. 외국에서도 보기 힘든 사는데요. 여기 띄워드리고 띄워드렸지.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어머니가 그러신 거예요. 애가 아빠를 되게 미워해요 이러더라고. 자 그러면 첫 번째 상품 자 이대목에서 고르세요. 학부모 상담을 이해하고 훌륭한 교사는 무엇이랍니까? 학급경영 B2G. 이건 제가 쓴 책들인데 이것도 골라가셔도 됩니다. 아 이거 이 보리공방은 무엇이냐? 이 ADHD 애들은요 움직여야 좋대요. 그래서 껌을 씹어도 괜찮을 것 같으면 껌을 허용해라는 거야. 근데 애들 이제 그냥 줄 수 없잖아. 그래서 상당히 씹는데 오래 걸리는 껌 손에 뿜뿜 뺐다. 그래서 건빵을 선택한 거예요. 드셔보세요. 이게 교육학적인 목적으로 이 건빵을 선택한 거예요. 퀴즈를 뭘 낸다고 그랬지? 아빠를 싫어. 네. 아이가 미우 싫어. 아, 네. 그렇다면 이 아이는 왜 지각을 선택했을까요? 네? 지각? 지각을 70번이나 했단 말이야. 근데 이 아이는 왜 지각을 택했을까? 아빠가 싫어. 정답입니다. 박수. 좋아요. 상품 가져가세요. 상품 한 명도 이쪽에 골라가세요. 책을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지금 가져가요? 네, 지금 가져가요. 이거 뭐 오셨어? 네. 뭐 가져가요? 네, 하지마. 진짜 가져가요? 나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가져가는 거예요. 네. 오늘 와서 가능한 이 촬영입니다. 얼굴이 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부모가 자기 소원을 들었지 않았을 때 복수하는 수단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를 막 대들고 있는 게 아니라 엄마가 좋아하는 행동 안 해버려. 아이들이 그러더라고. 아빠가 미우니까 지각을 선택하는 거예요. 거의 모든 낯선 행동은 본인의 선택이에요. 근데 애들도 다 속이 있어. 네. 우리 반에는 고1 때 담임했는데 부반장으로 뽑혔는데 이놈이 온갖 비행을 다 해. 얼굴은 번듯하게 생겨가지고 애들이 찍어줬는데 애들이 속은 거예요. 근데 애가 이럴 때 저는 애들과 대화하면서 눈을 뵐 때는 밥 먹자 상담을 해요. 그냥 밥 먹자. 그냥 아무 말도 안 해. 학교 근처에 백반집. 스테이크 이런 거 안 돼. 요리 안 돼. 이런 아니 백반, 반찬이 여러 가지 고르는 맛집을 찾아놓고 그냥 가서 먹어. 왜냐면 대부분이 어려운 겪는 애들이 제대로 된 골고루 된 그 영양식을 못 먹어. 그럼 먹어. 근데 이때 주의했는데 우리는 곰절을 빨리 빼고 싶어. 그럼 사주면서 막 자꾸 물어보려고. 그러면 이제 애가 체해. 그러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가면 먹이는 거야. 걔를 밥을 두 번을 먹였지? 한 번은 뭐, 슬그머니 나가서 PC방 갔다 온 거예요, 얘가. 걔는 중학교 생활을 막 개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오더라고. 근데 두 번을 제가 밥을 삼매했거든요. 그때 얘기는 제가요, 선생님, 저는 꿈이 없어요. 선생님이 담임이 다른 애들 밥 안 사주는데 자기만 두 번을 사주니까 은근히 부담스러워요. 그래가지고 지 나름의 선생님 다 친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나를 자꾸 살리는 거지. 머리를 돌아가는 거지. 근데 내가 선생님처럼 사실 꿈이 없어요. 왜? 초등학교 3학년 때 축구를 하고 싶었어요. 축구부 있는 어느 초등학교 전학 좀 시켜달라고 그랬더니 아빠가 하시는 말씀이, 야 인마 니가 그 니가 축구해서 FC 서울 선수 되려면 서울대학 들어가겠다. 띵박질도 못하면서 무슨 축구선수야. 그런데 그냥 한 방에 조졌어. 꿈을 줬어. 그때부터 일을 가는 거야. 아빠가 싫어하는 행동을 골라서 하는 거야. 왜냐면 지각하면 학교에서 전화 오잖아. 그럼 아빠 열받잖아. 그게 좋은 거야. 아빠가 나의 꿈을 짓밟았잖아. 그거를 그 일 듣고 애 엄마 아빠 두 분 같이 그때는 뭐 주문명도 없어서 같이 막걸리만 안 먹었어. 토요일에 아, 용마산 밑으로 오세요. 두 분 다 그 저기 올라가는 막걸리집 그래서 닭 시켜놓고 먹으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 그 얘기를 한 거지. 내 아빠가 깜짝 놀랐어. 어떻게 해야 되죠? 사과해야죠. 사과에는 연한이 없습니다. 얘가 지금 고1이고 그때 초등학교 2학년 때이지만 아버님은 정식으로 사과하셔야 돼요. 근데 애는 애 아빠가 그걸 수용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대신 근데 고1까지 운동을 안 했으면 운동선수가 될 수가 없지. 그래서 너 근데 대신에 아빠가 그러면 너 하고 싶은 거 해. 아빠 절대 그 터치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녀석이 사실은 심한 ADHD였어. 애가 아빠가 그때 애가 저 말타는 대학 가고 싶어. 그래서 애를 승마학과를 보냈어. 얘가 너무 행복한 빨리 타는. 그렇죠. 그분이 아버님을 버스 진입한 전세버스 운영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졸업하고 아빠가 밑에서 버스 운전기사 인물 잘생길 거다. 아줌마를 모시고 전국을 놓고 계실 거야. 지금. 이게 토탈의 생활정도다. 그리고 물론 약물치료도 했어요. 약물치료 하는데 재밌는 거 약물치료 했더니 애가 얘는 종만 치면 그냥 일어나요. 나가. 선생님이 끝났다고 안 해도 나가. 근데 나는 미치더니 애가 종 치고 나서 피우기 하고 있는 거야. 그 주변 애들이 야 너 왜 그래. 사람들 이렇게 하면 죽으면 됐는데 그 정도였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의 그 수단으로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 도움이라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네. 네,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아까 말씀드린 거, 근데 이 사실을 기록하실 때 여기는 전부 다 부정적인 것만 이렇게 사실은 뭐 근데 긍정적으로 한 것이 꽤 있다. 그리고 뭐 별로 적을 게 없어서 그런데 긍정적인 것도 적어주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부모님께서 예, 요거는 저 딸내미가 요 주소 보내드렸나요? 게시글 주소? 아, 여기 중에 위송이 우리 딸내미예요. 위클래스 송. 제가 그래서 여기 ADHD 분명교 후에 이어서 학부모님께 드리는 편지 상담을 요구합니다.
저는 우리 딸한테 그래요. 어차피 위클래스 상담 혹은 교사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교사들이 시대 우월의 쓰레기통이다. 왜 교사가 쓰레기통이 되어야 하나요? 아니, 되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이미 쓰레기통이다. 왜 쓰레기통이냐?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 중에 자살률이 몇이? 싸우지 못해서 난리야 지금. 아니 요즘은 횡단보도에 현수막까지 난리네. 이게 왜 난리야 도대체. 우울, 참 우울해. 외국 사람들 볼 때 쪽팔리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는 뭐 이렇게 현수막을 많이 붙였어? 뭐 하는 뜻이야? 정말 말할까 말이지. 네. 우리끼리 위로하고 살아야 돼. 근데 거의 40분이 지나가는 것 같다. 이게 평소의 리듬이 좋아가지고 40분이 이렇게 지나가면 몸이 서서히 굳어. 거 시간 안 받으려고 하는 거. 근데 이걸 뭐 40년째 이러고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이것이 중요한 기술들은 어려움을 전달하는 기술을, 그리고 아이들의 어려움을 바라보는 관점. 애들의 낯선 행동 속에는 99.9%의 낯선 행동 속에는 우울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이 우울감에 코로나도 때려잡은 인간인데 우리가 우울감도 잡을 수 있어야 된다. 공교육을 통해서 잡을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뭐냐? To be continued. 이교시 보고 말씀드립니다. 자, 오.